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철카게입니다. 마스터서드는 원래 링크가 100년의 잠속에 빠지기 전부터 계속 사용해오던 검입니다. 젤다가 링크가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이 검을 소유하기를 원해 코로케 숲에 숨겨놓았던 것이죠. 게임 속에 나오는 검 중에 유일하게 부러지지 않고 검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에너지를 다 사용하면 깨지는 것 같이 사라지지만 보관함에서 충전의 시간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충전 시간은 우리 현실 시간에서 10분 걸립니다. 충전하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터서드는 코로게 숲에 있습니다. 코로게 숲에 가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숲, 로스우드를 지나야 합니다. 길이 없는 미로입니다. 저도 한참을 고생해서 길을 찾았는데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잃어버린 숲을 지나 코로게 숲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못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가이드 비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힌트는 입을 벌리고 있는 나무를 찾아가세요. 아, 이렇게 말이죠. 이런 나무가 있어요. 로스우드를 지나 코로게 숲에 도착하면 바로 그레이트 테크 트리라는 큰 나무가 있는데요. 그 앞에 땅에 꽂혀있는 마스터 서드를 볼 수 있습니다. 가서 뽑으면 마스터 서드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뽑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왜냐면 단 한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하트 컨테이너가 13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의 가짜 하트 말고요, 빨간 하트 말입니다. 빨간 하트 13개가 있어야 합니다. 링크가 하트 3개로 시작했으니까 10개의 하트를 더 모아야지 검을 뽑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잘 따라가서 4개의 디바인 비스트를 모두 다 찾으셨다면 4개의 하트를 받을 수 있고, 사원 24개를 더 찾으셔서 모두 하트 컨테이너를 늘리는 데 쓰셨다면, 혹은 사원 40개를 찾아서 모두 다 하트 컨테이너를 늘리는 데 쓰셨다면 마스터 소워드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스피릿 오브를 체력을 높이는 데 많이 사용하셨나요? 그래도 실망은 하지 마세요. 체력 컨테이너를 하트 컨테이너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세요. 하트 컨테이너가 충분하신가요? 그럼 어서 가셔서 마스터 서드의 주인이 되세요. 마스터 서드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가득 차 있을 때 IQ를 누르겠다 놓으면 에너지를 쏠 수 있습니다. 칼을 던지는 대신에 말이죠. 사실 저는 마스터 서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왠지 좀 아껴둬야 될 것 같고 개논을 위해서만 써야 될 것 같고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비디오를 만들면서 저도 마스터서드를 좀 더 사용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멋지고 뭐랄까요, 링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검이랄까, 너무 멋있어져서 저도 좀 더 사용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어서 가서 마스터서드를 가지고 좀 놀아 봐야겠어요. 자, 그럼 착하게 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거나 하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적어도 일주일에 서너 개의 즐겁고 유익한 비디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겜 하세요. 착하게였습니다. 바이.